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게임보이 관련된 기기가 몇 가지 출시가 되었는데 그중 하나 특이한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이 포켓 프린터기라는 녀석인데요. 포켓 프린터기는 게임보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라든지 몇 가지 대응 소프트에서 사진을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게임보이 한정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이번에 개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구입한 건 야후 옥션에서 정크품으로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한 포켓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구성물을 보게 되면, 자, 설명서가 일단 있고요. 본체 그리고 교체용, 자, 프린터기 용지가 되겠습니다. 정크 이유를 보게 되면 하단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건전지 누액으로 인한 손상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전원 자체가 켜질지 안 켜질지도 상당히 지금 의문인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동작을 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되는 건전지는 AA 사이즈 6개가 되겠습니다. 한번 건전지를 넣어 볼까요? 동작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의해서 넣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 삽입이 되었습니다. 전원을 한번 켜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원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 배터리 표시라고 해서 LED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자, 전원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누액으로 인한 피해일까요? 아니면 기판 손상이라든지 접점 불량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해가 된 포켓 프린터기입니다. 뭐 전면부도 깔끔하지는 않고, 후면부 건전지 쪽을 보게 되면 엄청난 누에 흔적이 있죠. 자, 이 정도로는 뭐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을 것 같은데, 제일 자, 걱정되는 부분이죠. 기판 하반 부분을 봤을 때, 일단 눈으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손상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누액으로 인해서 부식이 되거나 했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없어 보이는 거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접점 불량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직접 자, 이 연결되는 마이너스 플러스 부분을 전압을 9볼트로 입력을 해서 동작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자, 마이너스 부분과 플러스 부분에 9볼트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V가 입력이 된 상태고요. 전원을 넣어볼까요? 다행히 동작을 하고 있네요. 자, 원래라면 이렇게 배터리 쪽에 LED가 들어오면서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건전지를 테스트했을 때는 동작이 되지 않았던 점은 아무래도 건전지 넣는 케이스 부분에 부식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기 자체로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보아 개조를 하게 된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포켓 프린터기가 문제가 없다는 거 확인되었기 때문에 개조를 계속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포켓 카메라는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있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게임보이와 그리고 포켓 프린터기는 서로 간에 이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 통신 프로토콜을 다른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게임보이가 아니더라도 이 포켓 프린터기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검색을 해본 결과 몇년 전에 이 바로 아두이노를 활용을 해서 포켓 프린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개발되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개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아두이노와 포켓 프린터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테스트 데이터를 한번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시켰고요. 현재 아두이노에서 포켓 프린터기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었습니다.
자, 헬로우라는 마리오가 그려진 그림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살짝 연해 보이는 경향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2열 전산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흐리게 출력이 되는 그런 결과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림은 제대로 출력이 된것 같죠. 자,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프린터기로 출력은 성공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두이노를 사용하기 위해서 출력하고 싶은 그림을 변환을 시켜줘야 된다는 점. 또 하나는 변환된 소스를 아두이노 코드로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번 이 불편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포켓 프린터기를 사용한다는 불편한 점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한 결과 바로 이 ESP32를 활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테스트까지 완료했던 아두이노를 버리고 새로운 ESP32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무선 기능 때문인데요. 최근 프린터기들도 네트워크 대응을 하게 되면서 아주 간단하게 휴대폰에서 출력을 할수 있게 되는데 이 ESP32의 무선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포켓 프린터기도 최근 프린터기와 유사하게 네트워크 프린터기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커스텀한 소스를 넣어준 ESP32와 그리고 게임보이 포켓 프린터기를 연결해 준 상태입니다. ESP32의 경우 3.3V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5V를 사용하는 포켓 프린터기와는 신호가 다른 관계로 자, 레벨 시프트를 중간에 연결을 해서 배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모바일 프린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내장을 하고 그리고 ESP32도 내장을 해야 되는데 내부 자체에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염이 되었던 부분이 있죠. 자, 이 건전지 박스를 활용을 해서 개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케이스 가공이 끝난 모습이 되겠고요. 아랫부분은 ESP32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가공을 해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들어가던 부분도 이렇게 가공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뻥 뚫린 부분인데요. 자, 이런 부분에는 3D 프린터로 부품들이 고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삽입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고정이 되고, 자, 스테몬 모듈, 그리고 충전 포트도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하단 부분에 이렇게 충전 케이블을 꼽을 수 있도록 가공을 해 주었고요. 이제 배선을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조가 완료가 된 게임보이 포켓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프린터 용지도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고요.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이파이에서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요. 와이파이를 한번 접속을 해 볼까요? 자, 이렇게 전원을 켜게 되면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ESP32가 기동이 되면서 와이파이가 자, 게임보이 프린터라고 검색이 되죠. 이렇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파이가 접속이 되었고요. 자, 이제 브라우저로 게임보이 프린터기에 접속을 해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우저로 접속이 되었고요. 한번 출력될 파일을 선택을 해 볼까요? ELF를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프린트 버튼을 눌러주면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좀 연하게 출력이 되긴 했는데 자, 지정된 이미지가 제대로 출력이 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아무래도 프린트 용지 자체가 상당히 오래된 용지이기 때문에 진하게 출력이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환용 프린터 용지를 구매를 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아마존에서 주문한 세이코 S951이라는 대체 용지가 도착을 하였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되어 있던 용지의 몇 가지 이미지들을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좀 연하게 나오고 있죠. 교체한 이후에 어느 정도 바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해보기 전에 우선 슈퍼 CD롬을 제가 출력을 해봤기 때문에 슈퍼 CD롬을 한번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자, 이전과는 비교했을 때 완전 다른 이제 화질의 출력물이 탄생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예전 사용했던 이런 용지보다는 훨씬 더 선명하게 출력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같은 경우에 엘프 로고가 되겠습니다. 엘프 로고에는 여기 위에 요정이 앉아있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 프린트된 용지를 봤을 때 엘프의 그 요정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한번 새로 출력을 한 용지에서는 어떨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4를 선택을 해주고요.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혀 다른 모습이죠. 자, 가까이서 보시면 훨씬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 왼쪽 위에 보면 이렇게 요정의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선명하게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원하는 이제 프린트 출력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자 X68 하단 부분에 아주 작은 글자가 있는데요. 이 글자가 제대로 표시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X68이 되겠죠. 자, 프린트. 마찬가지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출력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 퍼스널 워크스테이션이라고 작은 글자가 매우 선명하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해 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진으로 촬영한 미니 게임기가 되겠는데요. 현재 모습이 좀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연한 모습인데 어떻게 될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환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자,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네, 사진으로 촬영한 이미지가 가장 뚜렷하게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아주 선명한 화면으로 이렇게 출력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지를 교체를 했을 때 확실히 사용도, 활용도가 아주 높아질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휴대용으로서 사용을 해도 만족할 정도의 그런 출력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게임보이 주변기인 포켓 프린터기를 모바일 프린터기로 개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현 시대에는 이런 모바일 프린터기도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런 레트로 기기를 좀 더 활용할 가능성을 넓혀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재미있는 개조가 있으면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